아, 줄임말사 알겠어요. 줄임말사 저다 있어가지고 다 드릴게요. 옵션 진짜 좋은 거 아닌 이상. 요즘에 2005 패치 이후에 바뀌어가지고요. 저는 여러 가지 뭐지, 약간이라도 조금 사람들이 뭐좀 특이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공포 스킬 악몽의 상이 보시면요, 그 8초 동안 방어도 100% 증가. 이거 보시면 안 쓰고 있죠? 700이죠, 강이나? 3번 쓸게요. 1100대 400 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하지 지금 안 공포의 돼. 상은 계속 써주는 게 좋아가지고 가볍죠? 전투 중에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넘버라키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자동으로 키워주게. 그러니까 매크로 말고 키보드에 넘버라키 이용하는 꼼수가 있거든요. 계속 자동으로 키워주죠. 시간이 더 그리고 필요해. 저는 그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세한 컨트롤 못 하기 때문에 마나를 좀 과도하게 쓰기 때문에 훈령상 키기, 훈령 수확은 이제 마나 빠른 거 하고 있고요. 채팅창을 계속 봐야 하니까. 메뚜기는 창걸, 출몰은 이제 블라블라 원통요. 더트 데미지라는 건 지금 보신 것 같이 몇 초에 걸쳐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제 그 피를 주는 이런 데미지를 더트 데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줄 때입니다. 피라냐는 이제 수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 서프할 때는 피라냐 회오리 서프할 때 피라냐 회오리. 왜냐면 팔씨름 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밀천에게 밀려난 적들이 착지한 시점부터 5초 동안 25%까지? 지금 저희는 좀 하급이라고 21%이고 피라냐 회오리. 그 다음에 파멸은 근데 파티풀일 때는 얼어붙은 피라냐 아니면 피라냐 파멸의 파도가 좋은데 팔씨름 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파멸의 파도 피라냐 헤어리가 이제 팔씨름 효과 발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패시브는 뭐 바뀔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2.05 패치 이후 때 2.05 패치 이후부터는요 훈령 출몰 스킬 추댐 버그가 있어요. 지금 스킬 추댐 뭐 이제 계산이 안 되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스킬 추댐 붙어 있던 뭐 싹 다 지우고 이래가지 어깨는 이제 그 활력 붙일까 쿨감 붙일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강인원도 좀 높은 편이라가지고 강인원도 뭐 결코 나쁘진 게 아니라가지고 쿨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쿨감 33.33이죠 훈령 수확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쓸만한 그 버그 자체가 바로 딜링이니까 훈령 수확 쿨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그 쿨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심연의 전략 2.05 패치 이전에 사람들 대부분 우카프, 그러니까 왜 쓴지 모르시고 그냥 그 남의 장비 보면서 이제 참고해서 따라 하시면 그 우카프를 썼는데 한번 속눈썹 치고 시민의 생물 한번 써보세요. 시민의 생물 진짜 생존에도 좋고요, 그 생존에도 좋고 딜링에도 좋고 생존이 좋고 이제 그 쿨이 빠르게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쿨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20m 내에서 저기 죽으면 최대 생명력과 최대만의 1% 회복하고 모든 기술의 재생되기 시간 모든 기술을 재생되기 시간. 뭐지? 왜 바닥에 별띠 20m인데 이 효과의 범위는 금화 획득 반경에 따라 증가한다. 즉 금화 획득 반경, 시간이 더 있어야 해. 개구리의 금화 획득 반경을 보시면 보조 속성에 20m 추가가 있죠. 총 40이에요. 40m 내에서 몹이 죽을 때마다 쿨이 돌아가는데 40m면 한 이 정도? 거의 화면 안에 몹이 보이는 몹이 죽으면 그냥 쿨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멤버이래요. 오 쿠쿨이 그런 건 아니지. 아니네. 그런 거지. 패시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전복드랩은 이속 반짝 찍었고요. 활력이 40만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지능은 먼저 찍었고요. 이속 25만 될 때 먼저 찍고 지능 찍었고 보조 옵션에서는 극항 먼저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극피를 먼저 찍고 쿨타임 먼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극피 갔고요. 비치보드는 이제 공속이 뻘 나간다고 해서 공격 속도가 이제 마법 시전 속도만 빨라지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뭐 빨라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공속은 최후의 낮이 찍으면 돼요. 방어는 이제 일단 방어도 먼저 찍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장비에서 방어도 빠를 이제 모자 말고 방어도 빠를 받는 걸 좀 더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게 좀 더 효율적이라가지고 모자 먼저 찍었고 방어도 먼저 찍었고 생명력이 30만 뭐 35만도 안 되고 이러면 샘퍼 먼저 찍으시고요. 생명력 퍼센트 그 다음 방어 지원에서는 뭐 지원에서는 도트 데미지는 적생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적생이 지원인데 자원 소모 감소 광역 피해 적생. 근데 적생은 저는 제일 마지막 찍고 있어요. 금화 소량의 이제 금화 획득을 위해서
그만 획득이 이제 2.0 패치부터 이제 제한선도 풀렸고요. 그 다음에 그 고변선으로 바뀌어가지고요. 50% 금화 발견 50%에서 50%만 딸랑 대해지는 게 아니고 배로 곱하기로 들어가요. 근데 계산법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전같이 뭐 이렇게 싸구레틱하게 골드 올라가지 않아요. 골드 잘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야만 용서 띵바바 띵바라는 이제 그 띵바바라는 회계망칙한 이제 그 디아블로2에 있던 스케트리가 다시 나오려고 하는 거고요. 비치부대의 특성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녹화시켜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지. 오늘은 이제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가지고 컨트롤에만 좀 집중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사항은요 제가 좀 이따 생각드리겠습니다. 3번은 컨트롤 라그를 이용한 이제 그 재사용 계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 방송국에 보시면 공지 그 학자팩 정보지란에 매니저님께서 포샵 해가지고 이쁘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해주시면. 매크로스는 그런 거 아니라가지고 위험한 거는 100% 위험한 거는 이제 90% 위험한 건 이제 꽤나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지 뭐 프로그램 쓰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 시스템 자체랑 디아블로 시스템 자체 이용하는 적용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공하는 거에서 이제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인벤에도 있는 방식이거든요. 제일 싫어해 주죠 이거. 이제 이렇게 몹 많을 때는 그 패시브 효과 발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땡겨주세요. 빨리빨리 몹 잡아야겠다. 아 그래 어휴 아이씨 콤보 콤비네이션은 팔씨름을 끼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파멘을 파도 피라넬을 먼저 써주고요. 피라넬은 근데 팔씨름 효과 5초동안 아니에요. 손이 좀 빨라요. 5초동안 찍고 그 다음에 메뚜기는 한번 뿌려주고요. 그리고 훈령 출몰 가장 핵심적인 데미지 훈령 출몰을 찍어주는 거 찍어주는 몹을 보시면 폭장을 걸린 거 수도사 어제도 계속 설명드린 거 수도사. 근데 이렇게 뭐 전몹은 상관없어요. 전몹은 뭐 대충 폭장 한 두세 마리 걸리면 아무 때나 폭장 출몰 뭐지 훈령 출몰 마우스 클릭 몇 번 하고 걷어버리면 돼. 잠 이제 그 정해 때가 문제가 있는 거지 잠목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일단 한번 메뚜기 한번 뿌려주고 아서 잡으니까. 그리고 훈령 수확의 타이밍은요 수도사를 있잖아요 수도사의 움직임을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폭장이 이제 잠목판 두 군데 걸려 있었죠. 폭장이 걸려 있는 상태였죠 보시면. 폭장이 걸려 있는 이제 수도사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죠. 잡몹들만 있는 이제 이런 무리는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수도사가 이제 폭장을 한 두세 마리 건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얼굴 손바닥 뭐 마크 보이시죠? 이게 폭장인데 손바닥 마크가 오 잠시만요 말하면서 하다 보면 컴이 제대로 손바닥 마크가 이제 한 세 마리 정도 걸렸다. 근데 이렇게 정해 무리는 좀 간을 좀 봐야 해요. 정해만 이렇게 있는 잠몹 하나 없는 정해만 있는 무리에서는 아무리 일러가 디리스 해봐야 원킬 못 내거든요. 신단빨 이런 거 아니죠. 이럴 때는 폭장이 한 세 군데 걸려있고 몹들 피 폭장이 걸린 몹들이 정해가 피가 어느 정도 빠졌다 그때 이제 공격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바로바로 수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원킬 내가지고 빠르게 훈령 수확에 크루 돌리는 게 더 빠르니까요. 사면 괜히 뭐 피통 많다고 지렌도 겁먹고 그냥 훈령 수확 바로 땡기지 마시고 이렇게 폭장 걸릴 때 지금 걸려있죠. 폭장 훈령 추가 두 마리 있으면 끄어주고 땡겨버려요. 원킬 대충 있잖아요. 급격한 싸움에서는 이제 그 폭장 걸린 애들 찾기 힘드니까 폭장이 걸려있다 싶은 그 주변에 훈련 추발을 천천히 한 번, 두 번씩 찍어줄거야. 바로 땡기지 말고 걸었단 말이에요. 클릭하자마자 바로 땡기지 말고 잠몹은 바로 땡겨도 되고 어차피 뭐 상관없는데 정해 때 정해하고 잠몹이 섞여있는 전투 상황에서는 절대 바로 땡기지 마세요. 훈련 추발 좀 걸어놓고 한 1초 2초 좀 기다렸다 텀으로
눈으로 이제 보면서 확인하면서 땡겨버리면 되는데 초보자분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눈으로 보고 이게 도트가 걸리니까 걸리지 잘 시야 판명이 잘 안 돼가지고요. 계속 기다렸죠. 그렇죠. 마음껏. 자, 피는 파멜을 팔아 돈 넣어주고요. 파멜을 파도 효과 발동 5초에요. 밀쳐내기. 파멜을 파도 밀쳐내기에 밀려난 적들이 착지한 시점부터 5초 동안 21% 추가 피. 잠 먹으면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 혼자 가면 좀 뭐 좀 컨트롤 신경쓰이지만 4인 팟 기준으로 메인 딜러 혼자 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투 딜러 체제니까 잡몹은 이렇게 샷건 선정사가 잡은 샷건 선정사가 잡으면 잡몹은 솔직히 저보다 샷건이 더 잘 잡아요. 비치부도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비치부도가 강력해지는 시점은 정예하고 잡몹이 섞여 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보스 같은 게 용광로 수압 한번 해주고 용광로 수압의 하나 팁은 용광로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도트기할 기술들 다 걸어주고요. 테스트로 이제 걸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 용광로로 수압해가지고요 훈령 수압을 거두면 약간 조금 데미지 많이 들어갈 거예요. 크게는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도트그 데미지는 내가 걸 때 무기 있잖아요. 무기나 이제 옵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 플러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용광로 수압발 네, 용광로 데미지발 추가로 들어가니까. 안 되겠군. 좀 사라고요 좀. 아 진짜 시간이 더 필요해. 아직 안 되겠군. 와우, 대원란 뭐 이래 팀이 저기요. 시간이 더 필요해. 그리고 이거 자동 넘버라키를 이용해서 3번 공포를 자동 발동시킬 때 마을에 갈 때 자꾸 이거 공포 발동시키면 아이템 가거나 귀찮거든요. 마을로 갈 때는 T 누르고요. T 누르고 엔터 한번 쳐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마을로 갈 때 방해 없어요. 안 켜져요. 잘 보면 엔터 쳐놓은 상태죠. 엔터 쳐져 있으면 바로 발동 안 돼요. 엔터 풀면 다시 발동되고요. 안 되겠군. 일단 콤보는 파멜을 파도 4번 피라냐 먼저 써주고 이제 그 팔씨름 효과를 발동시키고요. 빠르게 메뚜기 한번 몹들이 진짜 많으면 메뚜기 이렇게 이쪽 한 몹들이 여기 있다 여기 미디엄은 이제 몹들로 칩시다. 미디엄 쪽을 해주고 몹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메뚜기를 이쪽 그 다음 이쪽 이런 식으로 이쪽 두 번 정도 써주세요. 세 번 쓰면 안 돼. 세 번 써도 되긴 되지만 그렇게 자주 쓸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메뚜기는 말 그대로 주 댐딜이 아니고 뿌린다는 개념, 약간의 뭐 긁는다고 개념, 긁는다는 개념. 빨피나 맞는 거 원킬 보내면 아깝잖아요. 폭장빨로 잡는 건데 폭장 터졌는데 뭐 빨피나 맞다. 아 진짜 아깝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긁는다는 표정. 이렇게 몹들이 얼마 없으면 그냥 정중에 한 번만 꼽아주고 이 미리암에 이제 폭장이 걸렸다. 미리암에 훈련 수확을 한 번 정도. 근데 그 제대로 못 찍으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찍어줘요.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해. 어차피 네, 이거 폭장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두고 폭장 걸리는 애들한테 근데 가급적 폭장 걸리는 한 놈한테만 걸면 안 돼요. 주변에 분명히 운수가 최소 한 3마리 정도는 찍을 건데 찍고 다음에 또 폭장 여기 폭장이 걸렸다 여기 찍고 근데 이게 시야 판별 잘 안 될 때는 그냥 주변에 시프트키 누르고 조금씩 마우스 옮기면서 그냥 태워버리세요. 괜찮아요. 폭장 걸리는 거 수도의 움직임 많이 4명 파티에서 보시면요 그 수도의 움직임 잘 보세요. 무조건 딴 사람은 이제 그 뭐지 필요 없어요. 딴 사람 보지 말고 무조건 수도만 보고 수도의 움직임을 따라가지고 호흡을 맞추고 어차피 이제 저는 정예잡이 영웅 게 메인 딜러이기 때문에 수도하고 같이 가는 게 무조건 수도의 맹님이라고 보이시죠?
폭장 걸린 것도 있고. 어, 예, 예, 도망가면 안 되고. 예, 정의 게임을 했을 때는 이제 뭐 피가 좀 따를 때. 대충 저는 한 3분의 2 정도 남았을 때 쓰는데, 그걸 봐요, 지금. 한 명 살아남았죠. 주변에 잡몹이 없으면 그 잡몹을 죽여가서 이제 폭장 데미지를 터뜨려가지고요. 잡몹을 죽여서 이제 그 폭장 데미지 터뜨린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어, 근데, 잠시만요. 아, 샷건이었구나. 안 되겠군. 잠시만요. 초대는 있었는데 누군지 몰랐습니다. 샷건인지 몰랐습니다. 공격은 확실하지. 시간이 더 필요해. 어차피 다른 사냥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뭐 잡몹 없으면 그냥 다 불러가지고 한 방에 올킬 시키니까 이렇게. 수대 움직임 항상 따라가시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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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린걸음 쿨템 있는 줄 알았네. 훌륭수하게 타임은 계속 해보는 수 밖에 없대. 훌륭수하게 정에 3마리만 있네. 잡몹 없는 정에 지금까지 이렇게 잡몹 없는 정에는 훌륭수 바로바로 누르지 말고 기다려. 피가 요격 따랐을 때 싶으면 폭장이 잘 걸렸다 최소 2마리 훌륭수가 빠르게 원킬 시키는 거죠. 괜히 훌륭수가 쿨 빠르게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빨리 1층 돌려가지고 몹들은 피는 남았는데 난 할 거 없다 이런 거 같이 안 좋은 상황은 없거든요. 왜냐면 그 뒤에 몹이 또 추가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빠르게 써가지고 그래봐야 어차피 남은 몹 피만큼 또 때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잡몹은 상관없어. 그냥 아무튼 대충 폭장 한 두세 마리 걸리면 훈련 출몹만 잘 걸어주면 대충 걸어주면 원킬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차피 세다 보니까 비치부드가 잡몹도 상관없는데 정했어 그냥 집중하시고 네 대충 해주세요. 물론 이제 잡몹들도 신경을 써서 이제 컨트롤 허 이제 원킬 내면 빠르게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몹 정했었겠을 때 잘 보시면 이제 잡몹들한테 훈령 수확을 걸고 잡몹들한테 훈령 출몰을 걸고 그 다음에 훈령 이제 수확을 걸었더니만 잡몹이 죽으면서 옆에 있는 정예를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킬이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딜러가 막 화력이 쩔어가지고 6단계에서 막 썰어먹는 게 아니고 엄밀히 하면 운수의 이제 폭장 딜링을 통해서 이제 원킬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딜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폭장빨이에요. 폭장빨 운수의 힘이에요. 운수 딜러는 그 운수가 꼽는 이제 그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역할, 뇌관을 터뜨리는 역할이고요. 이렇게 정해든 말 있을 때 원킬 났죠. 잡몹 하나 좀 남은데 아깝긴 하죠. 뭐야 유메? 유메 왜 이래 이거? 저쪽이네. 시간이 더 필요해. 메피는 아니 메뚜기는 무조건 빛을 그 뭐지? 붙어서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빠르게 훈련 수학을 걸기 위해서 조금 몹들한테 좀 과도하게 근접하는 거지. 근접할 필요도 없어요. 비옵 표현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쓸 거 없으면 써도 상관없어요. 지옥 표본도 컴비네이션은 아까 말씀드렸지, 피라냐 쓰고 메뚜기 한번 걸어주고 훈련 추모 폭장 걸리는 애들 훈련 추모 콕콕 집어주고, 훈련 걸음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몹들 그냥 아무 때나 걸어도 가면 이속도 이렇게 느릿느릿한데 걸어도 가는 건 좋지 않은 판단이고요. 그리고 감정 같은 이런 몹들, 이런 몹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훈련 걸음을 통해서 간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원킬만 잘 잡으면 훈련금 쓰고 들어가도 나올 때쯤 다시 또 훈련금 풀이 돌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실패해버리면 풀이 안 들어가죠. 이게 더 위험해요. 차라리 원킬 내는데, 원킬에서 2킬 사이로 내는데 이제 집중하는 게 좋아요. 참 감전하고 이런 거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자살해버리기,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훈련금 쓰고 수확하러 들어가는 게 좋아요. 훈련 수확 느리드랗게 걸어서 수확하겠다 이런 위치 선정도 보시면, 훈련 수확도 거리가 있어, 범위가 있어요. 잘 보시면, 잘 보세요. 테두리, 이 테두리 안에 있는 몹들만 건드리는 걸로 보여요.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해요. 데미지 보고 수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2.05 패치부터 크리티컬 뜨나 안 뜨나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비치부들을 방송을 자주 하는 거예요. 데미지 크리티컬 뜰 때 수확하는 그 시스템 때문에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컨트롤도 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지금 뭐 아프리카 채팅창도 보면서 이제 그 뭐지 아무 생각 없이 크리티컬 뜨는 거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수확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자주 했어요. 핵심적인 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6단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나 보시면 원킬 6단에서 빠르게 막 썰어버리거든요. 비치부드 화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원킬 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수도사의 폭장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사 폭장을 통해서 연계적으로 터뜨려진다. 훈련 공세는 도트 데미지가 아닙니다. 보시면요. 어, 왜 안 되지? 스킬 한번 까지. 에이, 스킬한테. 어. 훈련 공세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더 있어야 돼. 아, 5초에 걸쳐. 데미지가 너무 적잖아요. 아, 요거 있네. 훈련 공세 흑개비가 있네. 데미지가 너무 낮아요. 5초에 걸쳐 675%. 12초에 4000%에요. 데미지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스킬을 넣으면 좋겠어야 좋겠지만 이게 지금 스킬러 창이 없어요. 보시면 창이 아예 자체가 없어요. 아이고 전설 떨어져 있다. 오 에이씨 이거 뭐야, 기대도 안 되는 이거 손목 지옥니. 아 지옥니란다 이거. 아 마침부터 기분 싹싹하네 이거. 시간이 더 필요해. 야 폭탄 걸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어 이거 뭐야 뭐야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아 이거 말 한 갔다 와야겠다. 쓰고 있는 게 해링턴 이제 벨트를 쓰고 있는데 해링턴 벨트는 시체나 상자 그런 걸 깔 때마다 데미지가 10초 동안 그 100%씩 오르 거의 최소 100%씩 오르는 건데 이게 은근슬쩍 사기예요. 뭐 그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쓰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뭐 악사도 자주 쓰죠 해링턴 보시면 해링턴 부두 방어도가 13,000. 해링턴 효과 결정을 열면 10초 동안 공격력 130% 상승. 130%에요 130% 어마어마해요. 130%다 130% 뜨면 이렇게 왜 이게 가능해졌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뭐지 콤비네이션이 무조건 크리티컬 뜰 때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티컬 기다려보면 크리티컬 기다리다 보면 10초 지난 거 알고도 부지도 쓰고 10초 내에 한번 쓰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10초 동안 매 눈으로 크리티컬 숫자 뜨는 거 지켜보다가 못 들을 때 얻어맞고 이제 바로 죽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대부분이 후어즈 같이 몹들을 속도를 느리게 해주거나 이런 걸 썼었는데 이제 이쪽 공업 패치부터는 훈련 공세가 크리티컬 뜨지나 안 뜨나 상관없이 그냥 뭐지?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훈련 추가 효과를 주고 이거는 스탑하고 이거는 걷어들이면 데미지 10억 적게 받는 9억 주고 데미지 4억 6천 잘 보시는 지금 잘 보시는 위치를 설명해 이게 용광로 빨이 용광로 빨 용광로와 함께라면 마지막 보스 다이 94억짜리 마지막 보스는 뭐 라면 먹으면서 잡는 아 그거 그 뭐지 옵션 깡대면 얼마예요 꽃건이 붙어있는 이거 무기 그것만 불러주세요 무기 신성 무기 공격력 1091 1030 1337 그거 얼마인지 불러주세요 상황에 따라 좀 틀려요 제일 마지막 숫자만 불러주면 돼요 무조건 피해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깡댐 지정급 붙어있으면 피해부터는 제일 쿨감 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쿨감용 이제 장비 하나 또 따로 구하고 근데 성전사는 이제 쿨감이 생명이긴 해요 근데 쿨감이 방 안 땅다이고 8%고 아 맹인님 방송 틀었구나 용광로 운수가 용광로 틀면요 운수가 뭐지 뭐 용광로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광로 어렵긴 하지만 용광로하고 플러스 그 불카토스의 방지라는 게 있어요 불카토스 방지로 불카토스의 방지로 수압해가지고 불카토스의 방지로 수압을 해가지고 그냥 몹들한테 그냥 근처에 접근해가지고 비벼버리면 미친듯이 빨리 죽어요 몹들 불카토스도 이제 그 용광로 같은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 아이템이기 때문에요 불카토스의 은총이라는 이제 반지가 있는데 그 몹들의 피를 흡수해가지고 내 생명력을 이제 그 채운다는 옵션인데 그거 운전수도나 모든 킬이 4명 다 전부 다 불카토스로 스왑해가지고 반지 스왑해가지고 비벼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성전사 정갑은요 극화급피 플러스 재감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요. 그럼 공속 챙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1700이면 상당히 높아요. 그거 1790이 만땅일 거예요. 아마 컨트롤 키 눌러보시면 꼬꼬니. 1790이 만땅일 거예요. 제 생각에. 시간이 더 필요해. 아 극한 장갑 무조건 극화 급히. 그다음 쿨탄.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마보하고 있죠. 아 극한 장갑만 벌써 12개 정도 먹었어요 하도 갬블해가지고 그것만 극한 10짜리 하나 띄우고 18 최소 9.5짜리 하나 띄우려고 제 전장실 보시면 계속 장갑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계속 피해 놔두세요 쿨감 돌리세요 쿨감 10% 만땅이 아니라가지고 나중에 아군 다시 하나 먹을 생각 하시고요 그거 깡댐이 높아가지고 1790까지라가지고 상당히 상급인데 그거 놔둔 거 진짜 좀 아까워요 깡댐이 낮으면 당연히 피해를 돌리라고 하겠는데 그니까 아 피해란다 쿨타임 감소 피해를 돌리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깡댕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피해를 돌리면 조금 아까워
근데 원칙적으로 쿨타임이 맞아요. 무조건 깡된 빨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성장사는 쿨타임 빨이에요. 쿨타임과 빨을 돌리는 게 맞아요. 나 이거 이야 이, 이, 이,